애들한테 그렇게 어렵게 말하면 애들이 못 알아듣잖아. 청자하고 단자가 애들이 뭔지 모른다고. 애들아,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 어? 아이는 말이야 X로 만들어진 거야. 응? 하나 둘 셋. 그렇게 마녀를 무찌른 왕자님과 공주님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하고 사랑을 속삭이더니 아이가 생겨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아... 부모짝 재밌었다. 그런데 사랑을 속삭이더니 아이가 생겼다고?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지? 오빠한테 물어봐야겠다. 어이, 오빠! 야? 오빠는 초등학생이니까 학교에서 알려주지?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그건 말이야. 뭔데? 글쎄, 아빠가 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궁금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자. 그래. 진정해 얘들아. 진정해. 응? 아, 얘들이 엄청 일찍 일어났네. 그러게. 엄마, 아빠.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아이, 맞아. 아이, 뭔데 그래? 아이, 그니까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와! 리아 괜찮니? 근데 그게 갑자기 왜 궁금할까? 아빠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저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요. 아이, 그건 맞아. 어? 리아야, 잘 봐봐. 자, 엄마랑 아빠랑 요루루랑, 자, 너랑 다르게 생겼지? 넌 곰탱이잖아. 넌 주워온 게 맞단다. 아이, 봐봐 요루루, 난 주워온 게 맞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슬프지? 아이, 어쨌든 아이는 다리 밑에서 주워오는 거야, 요루야. 아이, 아빠 거짓말하지 마. 진짜 어떻게 생기는지 말해줘. 어? 엄마! 아이, 그러니까 아기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유. 아이, 그럼. 아이, 나도 오늘 아침에 창 보기로 했지. 아이, 그래. 빨리 나갈까? 창 보러 가야겠다. 아이, 그래. 아이고. 아, 리아야. 리아야, 너는 우리 집 자식이 아니란다. 나가라, 이 집을. 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아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유, 빨리 가야지. 아유, 거참. 애들이 어디서 이상한 질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진땀 뺐네. 오빠, 분명 엄마 아빠가 숨기는 게 있는 게 분명해. 밝혀내야겠어. 그래, 동생아. 그러면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건 어때? 그래? 좋은 생각이야. 가자! 쥐라이몽! 쥐라이몽, 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 아니, 내가 엄마 아빠한테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물어보니까 나를 주워왔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 있지. 아,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진짜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정말 어이가 없다니까, 쥐라이몽. 안 그래? 아이,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너도 어이가 없겠지. 나도 어이가 없고 너, 쥐라이몽도 어이가 없겠지. 모두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라고. 나 원체 맞아, 내가 확실히 아는데 넌 주워왔어. 드라이몽, 근데 악기는 진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정말 알고 싶어?
아기는 말이야. 그 황금 거위가 알을 낳으면. 해가지고 황금 알 안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거야. 그런 건 동화 속에서도 본 적 없는데. 거짓말 쟁이! 내가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 진짜인데? 자, 엄마 가자. 내가 좋은 자식이라니. 그건 말도 안 돼. 야, 난 넬리아야. 팩트야.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아유, 그래. 어? 그렇다니까. 철순의 남편이 바람이 폈대잖아. 아이고, 웬일이니, 웬일이야? 어? 어? 저건 단지 엄마네 꼬마들 아니야? 응? 어? 유리네 엄마에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아니,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인생. 아유, 도대체 아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 애들아, 무슨 일 있니? 아줌마, 저는 좋은 자식이래요. I'm sad, 나래. 어? 세상에. 아줌마, 신경 쓰시지 마시고.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이걸 어쩌지? 아이들의 동심을 무참하게 짓밟을 수도 없고 어떻게 지켜줘야 되는데? 그건 말이다. 그래. 씨앗을 심으면 꽃이 자라는 거 봤지? 사람도 똑같아. 씨앗을 땅속에 묻고 물을 주면 점점 무럭무럭 사람이 자라나는 거란다. 정말요? 그렇구나. 아줌마, 전 그러면 다리 밑에서 태어난 센 씨앗이군요. 그렇지. 역시 난 좋은 거였어. I'm sad.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고민 해결이다. 이거 날려야 해. 띠띠띠띠띠. 그래. 아무래도 단지네 엄마 알지? 응, 거기 아이들이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인가 봐. 그래. 어쩐지 생긴 게 혼자만 곰탱이더라고. 아이고, 웬일이야. 아이고, 난리 났다. 아유, 회사 끝났다. 아유, 집에 가야지. 아유, 그나저나 애들이 또 아침에 물어봤던 질문을 하면은 난 또 뭐라고 답변해야 되는 거지. 아유, 이런 건 정말 힘들다니까. 엄마, 날 왜 주워왔어? 주운 게 맞는 거지, 맞지? 엄마, 옆집 아줌마가 씨앗으로 만드는 거래, 맞지? 씨앗? 여보 왔어? 나왔어. 아빠 왔다. 그래. 얘들아, 아직도 그걸 물어보고 있었니? 거참. 이걸 어쩌지, 여보?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이르긴 하지만 성교육을 조금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
그냥 알려주는 게 좋겠지? 이렇게 답답한 것보다 말이야. 그래요. 좀 돌려서 이쁘게 포장해서 알죠? 아이, 애들아 그러면은 엄마가 알려줄 거야. 모두 앉아 앉아. 엄마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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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앉아. 자, 엄마가 아주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이제부터 엄마가 잘 알려주도록 할게. 잘 들어야 돼. 네. 자, 그러니까 꼼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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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지락. 어, 됐다. 자, 모두 이걸 보도록 해요. 응? 얘들아, 잘 들어. 아빠 몸에는 남자 몸속에 있는 아기씨 요 정자랑 그리고 엄마 몸속에 있는 이 난자가 만나서 아기가 생기는 거야. 오, 그렇구나. 아니, 그럼 난 좋은 게 아니네. 아, 여보! 어? 애들한테 그렇게 어렵게 말하면 애들이 못 알아듣잖아. 정자하고 난자가 애들이 뭔지 모른다고. 애들아,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 어? 아이는 말이야, X로 만들어진 거야, X. 응? 네, 그래, 여보, 여보, 이게 택!